수아의 김치 34쪽입니다. 어느 방향에서 보았을까요? 배를 타고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. 각 사진은 어느 배에서 찍은 건지? 찾아봅시다. 1번. 자, 이거는 왼쪽에 나무가 있어요. 그죠? 왼쪽에 나무가 있으려면 어느 것이어야 될까? 이렇게 봤을 때 1번이겠지? 그쵸? 1번이겠고, 2번, 오른쪽에 나무가 있네? 몇 번일까요? 5번, 5번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죠? 나무가 빨간 집 뒤에 있어. 3번이겠죠? 나무가 주황집과 빨간 집 사이에 있어. 2번이겠죠? 보기와 같이 컵을 놓았을 때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찾아봐라. 자, 이거 가능할까? 이렇게 바라보면 주황, 파랑, 노랑 가 보일까 안 보일까? 보여져. 나는 안 돼? 이렇게 보면 주황, 파랑, 노랑인데 주황이 아니구나.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? 어떻게 봐도 안 나오나? 파랑이 왼쪽에 나오게 하려면 안 되네, 그죠? 파랑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되냐 안 되냐? 잠깐만.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찾는 거지? 다는 볼수 있을까 없을까? 왜? 이렇게 보면 되잖아. 그러면 오른쪽 주황 노랑 왼쪽 되잖아. 이렇게 보면 다네. 이렇게 보면 가고 다 되지. 라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. 그러면 주황 맞죠? 주황 오른쪽에 있죠? 라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주황이잖아. 그죠? 맞지? 이것도. 왼쪽. 맞죠? 라도 맞고. 마는. 어떻게 보면 돼? 이렇게 보면 되지. 이게 마. 그래서 나가 안 되네요. 정답은 나. 자, 3번. 지엔의 공원에 있는 조형물 사진을 찍었습니다. 각 사진을 찍은 위치를 찾아봐라. 야, 이거 머리 엄청 굴려야겠네. 엄청 쉬워. 가에서 바라본 건 뭐예요, 가? 보라색이 가운데 있어야지. 가운데 있고, 녹색이 오른쪽에 있고, 주황색, 빨간색이 왼쪽에 있고, 그지? 얘 가네. 그 다음에, 녹색이 가운데 있으려면, 나에서 봐야겠네? 다에서 보면. 오른쪽에 빨간색 있고, 왼쪽 얘는? 얘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? 그지? 그래서 얘는 다지. 그죠? 그 다음에 라는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아래에서 보니까 얘는 안 보일 수 있겠죠? 정면에서 보라색, 빨간색이 오른쪽, 왼쪽으로 보일 수 있겠죠? 오른쪽, 왼쪽. 그죠? 얘는 라가 되겠죠? 아, 이거 머리 엄청 써야 됩니다. 그죠? 아니야? 쉬워? 태권도 품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각 촬영을,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찾아보세요.
야, 잘 생각해 봅시다. 1번 카메라는 뭐예요? 정면에서 찍고 있죠? 그럼 뭘까? 네 번째 거. 왜? 저기 세 번째 것도 될수 있는데 왜? 자, 얘는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여기 발이 안 보일 수 있겠죠? 그치? 이거 지금 위에,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잖아. 그죠? 얘는 5번 카메라겠죠. 그죠? 얘는 정면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가 보일 수 있겠죠? 보이죠? 1번 카메라. 그 다음에 얘는 측면에서 찍었네. 그죠? 2번 카메라. 얘는 뒤통수가 보여야 되니까 3번 카메라죠.